안녕하세요. 연재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너무너무 귀엽죠? 오늘 저희 풀무원의 토이 쿠키 세트를 만들 예정인데 오늘 연재랑 제가 또 한 팀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다의 이야기 팀. 저희 이제 토이 쿠키 만들어 볼 건데 저는 봉구의 엄마예요. 이송민이라고 하고 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봉구가 아니라 저는 봉재예요. 제 이름은 봉재. 나이는 9살. 오늘 토이 쿠키 야무지게 만들어야죠. 그러면은 연재 씨는 8살인데 네. 9살이네요? 네, 제가 성장이 좀 빨라서 네. 지금 9살인데 키가 많이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토이 쿠키 세트를 만들면서 요새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네. 네, 오늘 22,900원에 세 박스 보내드릴 거거든요. 풀무원의 토이 쿠키 만들기 세트.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바다 요렇게 손짓하네요 연재 씨가. 네, 숲속의 동물 생일 파티. 그래서 숲속 모양의 산을 사자 모양, 코알라 모양, 공룡 모양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바다 이야기 세트는 문어, 붕어, 거북이 등등 맞아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이게 뭐예요? 오, 이거 포장봉투입니다. 포장봉투. 어린이집에서나 뭐 누구 선물할 때 포장봉투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이 포장봉투까지 해서 오늘 세 박스에 22,900원 완전 초특가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세기아이는 H.O.T.인지 오셨네요. 옆에 귀요미 아이는 누구인가요? 귀요미 아이는 제 역시 딸이에요. 제 딸입니다, 여러분. 제 딸이에요. 제 딸 오늘 연재하고 같이 토이쿠키 오늘 아주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각연재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나. 우와. 이렇게 그냥 아예 반죽이 되어져 있거든요. 풀무원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인공 색소나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자연적인 색소로. 단호박은 단호박. 그리고 이거는 막 시금치. 이거 뭐지 우리 아가? 코코아.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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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뭐지? 플레인. 단호박. 그리고 이게 플레인이에요. 색깔이 조금 비슷한데 이게 플레인에다가 그리고 이거는 진짜 단호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연 재료. 컬러인데 이게 막 인공 색소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자연 재료. 단호박이면 단호박, 시금치, 당근, 토마토. 토마토. 그래서 건강까지 생각하는 풀무원. 역시 풀무원. 우리 아들 노래는 잘하네. 네. 노래 한 곡 하세요. 풀무원, 무원, 무원, 풀무원. 네, 그래서 이렇게 학교나 유치원에, 그러니까 교재로도 네. 이런 거 많이 만들지. 우리 연재 씨는 유치원에서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봤죠? 네. 어땠어요? 그때는. 네. 그때. 네. 제가 5살 때부터 거기 다녔는데. 네. 거기서 많은 거 만들었어요. 방향제도 만들고. 그리고 삼각김밥도 만들었어요. 쿠키는 만들어요? 요리 시간에? 이런 거는 못 만들어봤어요. 아, 그래서 어제 집에서 만들어 보니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우리도 빨리 한번 만들어 봐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냥 이거를 공인님 반죽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딱 이렇게 우리 아가 쉽지? 야. 이 정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네. 자, 해봅시다. 네. 쭈물쭈물. 자,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서 쭈물쭈물.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만들기 전에 이게 우선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만드는 게 조금 한참 걸리거든. 사본 적 있어요. 지금 집에서 요새 또 많이 못 나가니까 아이와 함께 아직 개강이 27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27일 날 하니까 집에서 뭐 하지? 이렇게 토이 쿠키 같이 만들어 보고 하면 되는데 맞아요. 완성되면 이렇게 에어프라이기나 프라이팬에 돌리시면 돼요. 저는 에어프라이가 지금 없어서 프라이팬에 그냥 튀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완성본은 이렇게 짜잔. 제가 튈까요? 여기쯤. 제가 튈까요? 갑자기. 네, 전대인데. 네, 이렇게 완성본도 이렇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따라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에 땡 돌리면 되는데 저는 후라이팬에 한 10분, 15분 하니까 되던데. 프라이팬도 이게 10분이면 되구나. 네. 집에 에어프라이가 없어요. 지금 저희 사이 되게 좋다. 사이 왜? 진짜 좀 질투나네. 연재야, 봉재 오빠는 어때요?
별로구나. 맞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 이제 놀이가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원래 뭐 놀이터도 가야 되고 뭐 한강공원도 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 좀 활발하잖아요. 네. 집에서 이렇게 베이킹 쿠킹만 한 게 없는데 근데 이 베이킹 쿠키를 직접 하려다 보면 이렇게 반죽을 직접 계량컵부터 밀가루 그리고 밀가루 아이들이 어지럽히면 그 청소해야 되죠. 정말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렇게 자연 재료로 반죽이 나와서 진짜 네. 많은 분들한테 지금 사랑받고 있는 게 바로 이 토이 쿠키입니다. 뭐 리뷰 보면 뭐 재구매가 진짜 많고요. 그리고 어머님들 아이들이 좋아해서 냉동실에 쟁여놔요.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격 보셨을 때 우리 아이들 놀이 어떤 것 좀 해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구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아이들 오감 발달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만지니까 연재야 이거 만지니까 뭐라 그랬다 그랬지? 뭐 같다 그랬지? 촉감이? 클레이. 그래서 뭐 클레이 같은 거는 솔직히 그냥 뭐 그것도 좋지만 이거는 직접 쿠키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숲속 팀 바닷속 이야기 팀 나눠가지고 지금 저희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쿠키 교육적인 것도 네, 좋아요. 막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내가 모양을 내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 그거 따라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뒷판에도 이렇게 또 쿠키 판이 있기 때문에 네. 또 편하게 여러분들께서 사용 가지고 잠깐만요. 네. 쿠키 판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쿠키 좀 만들기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쿠키판 뒤에 모양에 맞춰서 여기 네. 뭐 하트 그리고 곰돌이 그다음에 플라워 뭐 꽃 같은 거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연재가 두 분 다 파느라 지금 바쁘대요. 저희 파느라 바쁘다고. 대결이니까 빨리 만들. 반죽을 말랑말랑 내 맘대로 조물조물 맘대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미술적인 교육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손으로 조물조물 하고 이게 지금. 재료가 좋다 보니까 재료가 자연 재료잖아요. 맞아요. 풀무원에서 나온 자연 재료이기 때문에 조물조물 만지면서 이렇게 오감 발달이라고 하죠. 아, 오감 발달. 그리고 그 입에 넣어도 솔직히 문제는 없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그냥 구워서 나 이거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말 하나 너무 귀엽죠. 이게 지금 만든 건데 완성보 저희가 지금 열심히 따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와, 근데 이거 근데 처음부터 만들려면 반죽해야지, 밀가루 해야지, 막 이렇게 맞아, 해야 되잖아. 맞아. 아유, 근데 저희는 못해. 지금 이미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치? 반죽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맞아. 지금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돼. 지금 8살 아이도 지금 쑥쑥쑥 만들고 있잖아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와 CBT 꼬마 아가씨 너무 귀여워요. 꼬마 아가씨 너무 귀여워. 꼬마 아가씨래요. 꼬마 아가씨 귀엽대요.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너무 귀여워. 제 역시 좀 많이 시켜요. 너무 떨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하나도 안 떨려요. 연재랑 오늘 한다고 저 오늘 새 옷도 입고 왔다고요. 연재랑 오늘 이쁜 거 한번 만들어가지고 먹어볼 거예요. 그 뭐냐 유치원에서 그것도 한다는데 그 무슨 막 두부 이렇게 만져가지고 촉감 발달. 아 맞아요. 두부도 막 만지고 우리 막 국수면도 이렇게 만지고 오 맞아요. 했어요. 맞지? 그런 거 많이 한대. 근데 이런 거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집에서 요즘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니까 연재 오늘 요즘에 집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해요? 집에서 뭐해요 집에서? 유튜브 보는구나. 웃자가족. 웃자가족? 너 여기서까지? 경호 형이 진짜 뿌듯해하겠다. 웃자가족 하느라 그 형 스트레스 엄청 받아. 맨날 혼나더라고. 근데 만약에 삼촌이 웃자가족 말고 웃기는 가족 이렇게 만들면 볼 거예요? 오~, 오! 나 유튜브 빨리 해야겠다. 우리 유아 유튜브를 좀 해야겠어. 근데 연재 재혁이는, 재혁 씨는 왜 삼촌이 아니고 오빠예요? 왜냐면은 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안 나고. 그러면 오빠 몇 살로 보여요? 오빠. 23살? 정말? 그러면 봉지 아저씨는 몇 살로 보여요? 아저씨? 아, 봉지 오빠는 몇 살로 보여요? 솔직하게 얘기해줘도 돼요. 몇 살로 보여요? 9살로는 안 보여요. 9살로는 안 보여요? 네, 그래서 경호 씨님
경호님 조카인가요? 아니에요. 제 역시 네. 딸이래요. 네. 제 역시 딸이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 진짜. 저 지금 그 거의 다 만들어가. 나 다리만 붙이면 돼. 거의 다 진짜 다리만 붙이면 돼. 오. 지금 열심히 저는. 우리는 진짜 본분에 충실했어. 엄마 너무 빨리 잘 만든다. 왜냐면 이미 다 돼 있잖니.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모양 보고 수딱수딱 만들면 되지 뭘. 이게 무슨 법칙이 어딨어. 엄마. 그래? 봉, 너 좀 빨리 좀 만들어라. 나한테 왜 이래 닭달 엄마. 어? 이게 사이 좋아지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나, 엄마는 나 너무 뭐래. 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엄마는 이렇게 빨리빨리 만드는데 너가 좀 느리니까 그렇지. 연재도 건강하지. 엄마 뺏에 뭐라 많이 하지. 집에서 엄마가 뭐라 해? 맨날 뭐라 해? 뭐라 한다. 뭐라 하면 그래서 이 토익 쿠키 세트를 지금 완전 저희가 가격 좋게 드리니까 맞아요. 집에서 사이를 좋게 만들기 위한 딸아이와 아들과 함께 만들고 그리고 성인들도 맞아요. 이게 아이용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성인들도 집에서 요즘 막 코로나 때문에 할 게 없잖아요. 맞아요. 막 그림 그리는 것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 이렇게 쿠키를 예쁘게 만들면 나 지금 거의 안 맞아. 우와 거북이. 거북이 지금 만들었어. 오 진짜 잘 만드셨다. 거북이. 와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잘 만드세요? 저 만들어봤죠 집에서 아이랑 하루 종일 만들어봤는데. 어제 엄마랑 하루 종일 만들었어? 저는 오늘 문어를 만들 거예요. 문어. 문어를 저는 만들 겁니다. 너무 귀여워 이거 봐. 만들어진 거. 진짜 이거 누가 만들어준지 알아? 숲속 이야기. 숲속 이야기 코알라도 만들었어? 있고 이렇게. 진짜 오빠 만들었어. 진짜 이게 또 이거 너무 이쁘지? 또 설명서 안에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 네. 스토리가 한번 읽어줄까요? 이거 신비한 바닷속 이야기. 네. 푸르른 바다 아주 깊은 곳에서. 자, 지금 일단 쿠키부터 만들게요. 네, 만드세요. 만들고 네. 제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또 22,900원이니까. 3박스예요. 네, 3박스예요. 그 풀무원 거예요. 풀무원 또 좋아하잖아. 와. 출체 공주님 너무 예뻐요. 아유. 오늘 지금. 인사해. 안녕. 안녕. 반응이 너무 귀여워. 예쁜 거 하나 해줘요. 하나 라고 해도 돼? 그거 해주세요. 어? 아, 안 되면 부끄럽대요. 어머, 너 왜 갑자기 부끄러워요? 연재는 남자친구 있어요? 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연재의 이상형이 뭐예요? 쌍꺼풀 없는 자. 쌍꺼풀! 어! 쌍꺼풀 없는 남자! 왜? 제 역시 있지 않나? 저 없어요. 어? 쌍꺼풀 있지 않아? 봉재는 쌍꺼풀이 없는데. 어때? 어때? 아 그래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네요. 왜 쌍꺼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면 쌍꺼풀 없으면은 더 좋아가지고. 아 진짜? 그게 더 매력적이야? 미스터 트롯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미스터 트롯 2,000원 2,000원이 쌍꺼풀이 없기 때문에 진또배기 허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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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또배기 하이 울지마. 야 갑자기 풀무원 토이고 그래서 2,000원 2,000 토끼가 아니라 미스터 토끼를 만들어야 될지. 미스터 토끼 미스터 토끼 귀여워. 그래서 저희 만들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 없으셔도 집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집에 없어 집에 아이가 없어도 어른끼리 남편이랑 뭐 같이 맞아요. 뭐 자매끼리 남편끼리 사이좋게 맞아요. 요즘에 집코 간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달고나 커피 뭐 오믈렛 이런 거 만들면서 그 유튜브에 브이로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토이 쿠키 만드는데 되게 재밌으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지금도 저희가 10분이나 흘렀는데 네. 제 체감으로는 지금 한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만드는 게 진짜 재밌어요. 만들었어. 저 지금 이미 다 만들고 보고 있잖아. 왜 이렇게 다들 느려요? 근데 아직 우리 연재 만들고 있거든요. 오, 재혁이 오빠 지금 어머 펜더 너무 잘 만들었다. 제가 만들었어요. 완전 잘 만들었지. 연재가 도와줬어요. 와. 그래서 봉근 봉재 씨가 봉재는 네. 저는 근데 엄마 닭달하지 마요. 알았어요. 봉재 닭달하지 마. 그래서 근데 저희 집은 그냥 후라이팬에 후라이팬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종이 호일 같은 거만 하셔가지고 띡 한 15분?
약한 불에 하니까 저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에어프라이기가 제일 좋기는 한데 맞아요. 없으면 프라이팬도 되고 오븐 같은 건 뭐 있으시면. 저희 지금 또 오븐이랑 에어프라이기가 없어서. 있으세요? 저는 에어프라이기가 있죠. 에어프라이기는 이제 140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데워주시면 쿠키가 또 바삭바삭하게 있기 때문에 에어프라이기 140도 15분 그리고 오븐도 비슷하게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해서 한 15분 정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져봐가지고 조금 딱딱해졌다 하면은 그때 꺼내서 딱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선택 가능하신데 세 박스 22,900원이에요. 풀무원과 정품 맞는데 지금 숲속 이야기, 바닷속 이야기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뭐 어떤 거 하셔도 뭐 나는 뭐 붕어 만들기가 땡긴다. 난 바다에 사는 거 만드는 거 좋아한다 하시면 되고. 맞아요. 붕어만 좋아하시는 분들? 요대로 그냥 다 보내드릴 거라. 따로 뭐 해야 돼? 제가 어디 먹어봤거든요. 제가 지금도 여기 된 걸 조금 먹어볼 건데 먹어봤는데 무슨 뭐 다시 간을 해야 되거나 뭐 맞아요. 소금이나 설탕 이런 거 넣어야 될 필요 없이 그냥 딱 맞아요. 간이 달달하면서 그 약간 시중에 판매하는 약간 쿠키 맛이 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별로 차이가 없을 만큼 약간 버터향이 살짝 느껴지면서 근데 너무 달거나 그러진 또 않습니다. 딱 적당한 시중에 만드는 딱 그 쿠키 맛이라고 생각을 제가 HOT님 봉근아이는 면도부터 해야 되겠다. 저 9살이에요. 저 9살인데 그냥 수염이 날 뿐이라고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웃는 거야? 자, 일단 여기 어색했대요. 근데 왜 이렇게 남성 호르몬? HOT 너무하시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 고래 먹었잖아요. 근데 여기 카카오 맛이에요. 맞아요. 초코 맛이 살짝 나고 단호박 맛, 시금치, 당근, 플레인, 토마토 있는데 이게 맛만 낸 게 아니라 직접 이 재료가 들어갔어요. 자연 재료. 자연 재료. 요거 단호박. 단호박. 연재아가도 저번에 먹고 단호박 맛 난다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단호박 향이랑 그 단호박의 특유의 약간 맛이 그 좀 납니다. 자연 재료이기 때문에 네. 그 뭐 착색료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팽창제 안 들어갔습니다. 원래 밀가루 칼슘 맞다 이게 비타민 칼슘 이런 거 다 들어있지. 맞아요. 한 박스에 우유 하나 1리터에 그 칼슘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네.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뭐 뼈, 치아, 성장기에 칼슘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칼슘까지 생겼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토이쿠키를 찾으시고 지금 아이들 사이에서도 인기잖아요. 엄마들 그쵸? 사이에서 토이쿠키 모르시면 거의 없을걸요? 그래서 이거 그냥 마트에 사거나 막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 주문하려면 지금 이 가격이 아니에요. 맞아요. 뭐 마트 가면 더 비싸겠지. 근데 지금 세 박스에 22,900원 옥상 라이브에서 지금 연재 특집으로 재혁 씨랑 연재 특집으로 저희가 이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어때요? 지금 만들어서 한번 보여줄까요? 연재가 한번 여기 얘기해주세요. 얘는 이름이 뭐고 얘는 이름이 뭐예요? 우리 연재가 만든 거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주다. 얘는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곰부부고 이거는 샤샤예요. 샤샤. 왜 곰부부를 만들었어요? 곰부부가 귀여워가지고요. 진짜요? 곰이 가장 귀여워요? 오빠가 귀여워요? 곰부부가 귀여워요? 오빠가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거 빼다가 그럼 이거 샤샤는 이게 샤샤인가요? 샤샤 그거 알아요? 샤샤샤 미안해요. 되게 싫어. 수염 때문에 안 풀리네요. 이거 너무 귀엽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가오나씨. 가오나씨 제가 가오나씨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재료가 남거든요. 네. 재료가 남으니까 남은 재료로 이렇게 재밌게도 고객님 맘대로 만드셔도 될 것 같고 재밌어요. 조물조물 오감 발달 좋고 비타민 칼슘 있어서 좋고 그래서 다 만든 거는 이런 종이 오일에 지금 네. 저희가 올려볼게요. 와. 자 이렇게 곰돌이. 곰돌이. 아유. 곰돌이도 올려보고. 그래 샤샤도. 샤샤야 일로 와. 아유. 샤샤샤. 자 토이쿠키 진짜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딱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반죽을 말랑말랑해서 내 맘대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저 안에 비타민 칼슘 다 들어가 있고 네. 자연 재료로 나는 시금치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진짜 좋아요. 원래 엄마 입장에서 원래 아이들 시금치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자연 재료 그 우리 아이분의 성분을 되게 깐깐하게 보시는데 풀무원 하면 또 바른 먹거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른 먹거리 풀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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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대결했어요. 숲속 이야기 만들었고 지금 곰이랑 팬더 만들었고 저희는 바다 이야기 문어랑 거북이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세 박스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만들고 요거를 들어서
에어프라이기에 이제 넣습니다. 야, 이걸 저희가 직접 네. 기다리면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죠. 이거를요? 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엄마, 제가 도와줄게요. 아들 좀 도와줘. 엄마 기다려봐요. 이거 종이 치우고. 종이 치우고. 엄마 아들. 여기 그냥 그대로 담으세요. 어, 엄마 연약해가지고 이게 실수할까봐. 우리 엄마. 네. 두두둑. 힘들면 안 돼요. 제가 돌릴게요. 엄마 안 돼요. 우리 엄마 다치면 안 돼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뭐야?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두면 돼요. 야, 잘하고 있어요. 15분. 이거 만들어 보니까 여기 보고 사람들한테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오빠 이게 들어. 오빠 이게 보고 얘기해 주세요. 어떤지 만들어 보니까 어떤지. 만들어 보니까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좋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길게 말하라고. 엄마가 되게 강하게 길게 말해봐요. 아, 이거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걸로 여기 틀 찍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기 판에다 우리도 하나하나씩 다 찍고 있어요, 지금. 와, 연재공주님 고정 가시죠. 야, 연재공주님 맨날 나와달래요. 맨날 나올 수 있어요? 학교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아, 여기. 천상 방송인이다. 유튜브 꿈나무. 자, 이거 냄새는 어때요? 냄새. 좋아요. 오. 어떻게 좋아요? 이거는 만드는 거라 가지고 냄새가 일반 쿠키보다 더 좋아요. 일반 쿠키보다. 야, 일반 쿠키보다 그런 말. 자연 재료여서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일반 재료 같은 경우에는 가끔 그냥 향신료 뭐 이렇게 향색소류 뭐 이런 거를 막 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시금치면 시금치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원물이 자연 재료가. 단호박이면 단호박. 이건 당근. 당근. 캐럿. 지금 많은 분들이 맛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맛있어요. 저 진짜 연재는 먹어보니까 그래. 어땠어요? 솔직하게 사자 있었어. 먹어봐요. 사자 이거 먹어보자. 우리 아이들은 거. 거짓말을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줘요. 맛없어 자,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대요 여러분. 어떤 맛이에요? 무슨 맛이야? 이거는 약간 맛있으면서 약간 바삭해요. 금방 맛. 바삭한 게 더 맛있죠. 그게 되게 시중에 판매하는 쿠키 맛이랑 비슷하죠. 연재가 제일 좋아하는 쿠키가 뭐예요? 저는 모양 쿠키. 아, 모양 쿠키. 모양 쿠키. 연재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한테 이거 누구 친한 친구 이름 대면서 누구 선물 주고 싶어요? 재훈이! 남자구나! 제가 남잔데? 잠깐! 우리 반에 남자밖에 없어요. 오! 남자, 여자 하나예요. 진짜요? 네. 남자, 여자가 하나. 유치원에서. 유치원에서? 아, 진짜? 재훈이? 그럼 재훈이랑은 무슨 사이예요? 친한 친구. 친한 친구가 맞죠? 오빠가 좋아요? 재훈이가 좋아요? 너 고민하는 거야? 이제 그만 물어봐 이 자식아. 엄마 저도 먹어볼래요. 다 먹지 말자. 먹어. 오빠? 저도 봉제도 먹어볼래요. 봉제도 먹어봐요. 먹으면 수염절 하는 건 아니죠? 봉제도 쿠키 먹어볼래요. 네. 먹어봐.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맛이 되게 바삭하면서 네. 막 쿠키. 갑자기? 아, 근데 진짜 약간 버터향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 딱딱한 거 싫거든. 맞아, 진짜 맛있다. 이렇게 하면 바삭한 게 속은 부드러워서 있다. 이렇게 그리고 너무 두껍게 하지 마세요. 근데 나는 속이 촉촉하고 촉촉한 초코칩 같은 느낌이야. 식감은 촉촉한 초코칩. 그리고 너무 달지 않아요. 뭐 이게 진짜 지금 시금치 맛이잖아. 시금치 맛이 났다. 그래서 만들어주세요. 맘대로. 그러니까 바다 이야기, 숲속 이야기 이것만 정하면 되고 지금 거북이도 만들었고 공룡도 제가 먹었고 코알라 아까 제가 귀를 먹었습니다. 잔인하네. 근데 세 박스에 22,900원인데 풀무원은 뭐
뭐 말해보아요. 뭐 네. 우리 이유식부터 그리고 뭐 풀무원 그 아이 유산균까지 아이한테 좀 좋은 거는 다 만드는 게 이 풀무원이란 브랜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22,900원 한 박스당 7,000원이 안 됩니다. 우리 생각해보세요. 뭐 다른 놀이 뭐 장난감도 얼마나 비싸요. 놀이 우리가 하는데 뭐 맞아요. 제가 예전에 겨울왕국 뭐 엘사 그런 거 장난감 보니까 막 15만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 놀이하는데 그 정도로 가격대가 있는데 7만원에 네. 아이까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촉감 발달에도 도움이 되죠. 요리하는 과정까지 보고 이 만들면서 예술적인 감각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토이쿠키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맛있기도 만들고 내가 쿠키 만드는 거 이런 거는 꼭 어디 가서 뭐 베이킹을 배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시는 건데 네. 솔직히 요새 집콕하느라고 할 거 없어요. 맞아요. 아주머니들이 성인분들이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그게 죽겠는 거야. 아. 너무 막 할 것도 없어. 힘들어. 온라인 클래스 끝나면 놀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이쿠키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지금 세 박스면은 하루 만들고 하루만에 아이가 재밌어서 다 만들고 싶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풀무원 거로 나와 있으니까 고객님 뭐 이거 그래도 쿠키 만들어서 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믿고 드실 수 있는 브랜드까지. 근데 가격이 22,900원이라는 거는 저희 뭐 옷상만 뭐 원래 뭐 고객들은 워낙 가격이 저희가 맞아요. 그렇게 높게 가져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네? 아 적립금 10% 주신대요. 와 적립금 10%를 저희가 네. 또 드리고 있으니까 네, 오늘 이 찬스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엄마 이거 안 들었어. 너 연재가 할 말 있대요. 아 뭐야? 여러분 사랑해요. 아! 연재가 만들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요. 이거 좋아하잖아요. 아 귀여워. 많이 사주세요 해. 사주세요. 좋았어. 그럼 우리는 다른 거 만들어 보자. 자, 다른 거 만들어 보고. 봉구야, 엄마가 사랑해. 아, 근데 뭐 만든 거야, 엄마? 어? 뭐 만든 거야, 엄마? 엄마? 어, 이거 뭐 만든 행위, 거야? 행위, 뭐 예술 작품이야? 예술 작품. 어, 근데 저 먹이려고. 근데 데운 것도 아닌데. 날 거는 드지 마세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조물딱. 근데 내 생각에는. 네. 무의식에 이렇게 막 입으로 들어가는 아이들까지는 조금 그렇고 한 3살 정도? 아 맞아요. 는 이게 오감 발달에 이런 거 만들기 하잖아요. 막 클레이 토이 만들고 지점토 점토 같은 거 그쵸. 만들잖아. 국수도 만지고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국수도 만지고 막 쌀 네. 만지고 막 맞아요. 입으로 그런 거 만지잖아요. 모래 만지고. 근데 진짜 그런 놀이로 교육으로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교보 재료도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재료에도 많이 사용한대요. 어린이집 네. 같은 데서. 근데 요새 집콕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조물조물 해서 그리고 미적 감각을 이렇게 딱 키우는 거지. 아 이렇게 또 거북이도. 거북이요. 숲속 바다 선택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아마 그 단품으로 세 개의 구매를 가능하실 거고 바다랑 네. 이제 숲속 동물들 혼합으로 구매 네.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조금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 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고맙대요. 연재 하트. 아~ 연재야. 팔아봐 좀. 근데 이거 만드느라고 되게 재밌대요. 엄마. 네. 그럼 제가 팔면 안 돼요? 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게 토이쿠키가 말이 많다 너. 엄마 누구 닮았니? 이거 즐거워해주세요. 가오나 씨 만들어서요. 네. 이렇게 팔아주세요. 캐릭터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우리 아이들 예술 감각, 미적 감각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착색료가 들어가지 않는 여기 앞에 잡아주시겠어요? 반죽이 6가지. 원래 이게 그 저희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4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찾으시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6가지 자연 재료 컬러 반죽입니다. 뭐 착색료 안 들어갔죠. 그 다음에 팽창 재료가 있어요. 원래 밀가루 일반적으로 빵 만들 때 팽창시키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 게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입에 묻히고 먹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지금 네. 우리 연재처럼 이렇게 만들어도 재밌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뭐 워킹맘 분들은 네. 이렇게 귀엽게 또 만들어서 그게 또 아메리카노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무섭지? 이거 무서운 거 아니니? 귀신 캐릭터 아니에요? 얄루 이거 귀여운 캐릭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거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저도 옛날에 아이 키우기 전엔 이 봉투가 뭐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누구에게. 맞아요. 편지처럼 쓸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쓸 수도 있어서 어린이나 아 뭐 어린이집에서 막 이렇게 생일 선물 줄 때 답례품 줄 때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요새 시국인지라 누구에게 선물 주는 거 좋잖아. 엄마 나 쿠키 만들었어 이러고 딱 주면 돼. 엄마 이거까지 드릴 거예요. 봉투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 박스 안에 다 박스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선물이야. 엄마 저 이거 선물할래요. 제 짝사랑이 있는데 네 하세요. 그 제
누나가 있어요. 네. 그 소민짱 누나라고. 네. 그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한테 이거 선물해 줄래요? 어, 짝사랑 누나한테 주고 와봐. 차이면 죽는다. 차이면 죽는다. 아들한테 죽는다라는 얘기. 어, 그럴 수 있지. 자, 우리 연재한테 이렇게 선물해 줄 거야.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야? 사귀자 했어. 연재, 나랑 사귈래? 미안하다. 내가 괜한 말을. 근데 너 아니라고 거절을 안 하네요, 연재 씨. 그럼 선택해 주세요. 봉구 오빠예요, 재혁이 오빠예요? 아, 이거 긴장.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아. 어, 누구예요? 와, 이거. 오, 연재가 싶으면 조카들 생각해서 그거 진짜 아니세요. 박수. 아. 6대4면 완전. 왜냐면 진짜 좋아할 거야. 요즘 맞아, 계약이 이제 27일로 정해졌어요. 초등학교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은 미리 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집에서 할 게 없어요. 집에서 할 게 없어. 맞아요. 그래서 풀무원 이렇게 토이 쿠키 세트 이렇게 사주면 어, 이모 너무 재밌었어. 엄마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맛있게 나중에 먹는 거지. 맞아요. 아,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뭐 장난감 선물했을 때 우리 아이가 또 그 장난을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좀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또 똑똑해서 부모가 좀 강요를 했을 때 놀이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거 진짜 호불호가 없다고 좀 장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드는 게 저희도 재밌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짓고 가시는 어른이분들, 어른분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아메리카노 같이 먹어도 되고 우리 아이랑 같이 이렇게 만들면서 자연 재료로 좀 건강하게 또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달달하면서 겉은 바삭하고 안이 촉촉해. 그래서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어도 되고 막 달거나 나는 딱딱하고 맞아요. 쿠키가 너무 안 달, 이렇게 뭔가 단맛이 없어도 싫거든. 맞아, 딱 적당해. 딱 적당해. 딱 적당한 맛. 딱 적당해서. 그리고 너무 바삭하면 이 아파. 뭔지 알지? 그다 베이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거는 겉은 바삭해요. 근데 안은 촉촉. 안은 촉촉. 촉촉한 쿠키 생각하시면 돼. 와, 겉바속촉. 겉바속촉. 귀여워. 자, 이렇게 우리 지금 연재도 너무 잘하고 있어서 교보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진짜 아이 나중에 진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유튜브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고 연예인 중에 누가 또 한번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육아 키우신 분께서 유튜브를 맞아요. 직접 올리신 게 풀무원의 이 토이 쿠키 세트입니다. 우리 연재도 나중에 아이유 닮을 것 같대요. 어? 아이유 닮을 것 같아요. 에이초트님이 아이유 알아요? 아이유가 그 여자게 남자게 여자 아이유가 한숨 쉴 때 어떻게 그러게. 연재 사랑을 했다 노래도 좋아해요. 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비우지 못할 속이 새싹. 새싹? 아, 말도 안 되는 추억이 됐다. 자, 우리 연재 다리 한번 먹어볼래요? 이거 문어 다리 아니 먹어볼래? 삼촌이 직접 만든 거예요. 맛있지? 무슨 맛 같아요? 무슨 맛이에요? 문어다리. 문어다리. 이게 당근으로 만든 거예요. 당근은 영어로 캐럿. 캐럿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캐럿 당근으로. 연재도 알거든요, 캐럿. 어, 연재도 영어하고 다니거든요. 맞아. 어, 무시한 게 아니에요. 네? 연재 무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왜 이렇게 영어를 가르쳐요? 자, 여러분들 무시한 게 발음 말부터 가르쳐야지. 무시한 게 아니에요. 연재 세 마리나 잘하세요. 엄마! 나 오늘 너무 힘들어. 아이 역할 돼야 되고. 네. 네. 와이. 구매가! 와, 구매! 어, 박수. 이제 박수. 감사합니다. 한마디 했어요. 맞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빨리 해봐요. 그럼 얘기 좀. 뭐, 이제 뭘, 이거 가지고 뭘 더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떤 거? 어떤 꽃잎? 거? 어, 와, 이거 꽃잎이구나. 나는 불인 줄 알았는데. 재혁 씨랑 놀게 좀, 넌 어, 나랑 하자. 아, 그럴까? 내 아들이잖아. 완전. 엄마! 어. 가오다시 저 먹어볼래요? 네, 드셔보세요. 그럼 가오다시 이거 카카오로 만든 거라서 네. 초코맛이 날 것 같아요. 네. 가오다시야, 미안하다. 어, 먹었어. 여러분, 바른 먹거리 풀무원 맞습니다. 지금 바른 먹거리 풀무원. 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조물조물 반죽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아까 봉규 씨가 잡아주라고 한 우리 봉규의 아가가 네. 반죽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도안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도안도 드려요. 설명서까지. 그래서 바다 이야기, 숲속 이야기 이렇게 자유자재로 만들면 되고 나중에 다 만들고 조금 남아요. 그러면 이렇게 판으로 뒤에 판이 있으니까 여기 우리 연재랑 재혁이 아빠랑 와. 만드는 것처럼 맞아요. 진짜 22,900원에 저희가 세 박스 드리고 와. 있고요.
그리고 동물 숲속, 그 다음에 바닷속 이야기 두 가지가 있는데 호남구성으로 구매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단품 3개로 구매도 가능하시니까 네. 그리고 10% 적립금까지 10% 적립금! 적립금 저 진짜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지금 신세계 쇼핑에서 지금 약간 VIP 아닙니까 우리? 저 VIP예요 어머나 그럼 나 그 네. 지갑 하나 사줘 구찌 신세계에서 구찌 팔지? 구찌 하나 사줘 엄마 알았어 어, 진짜로? 구찌가 뭔지 알아 근데? 구찌 나 9살이지만 구찌는 알아 이게 나쁜 것만 배웠네 나쁜 거 하지 그럼 나 현찰로 줘 현찰로 돈을 너무 밝힌 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가 벌써부터? 어떻게 생각해? 아니지 나빠요? 나빠요 오! 띵! 어떻게 이런 이 타이밍이 띵! 자 저희가 직접 만든 이제 쿠키를 먹어볼 거고 네.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댓글로 한번 누가 잘 만들었는지 보세요. 바다 속 이야기가 잘 만들었는지 동물 숲 속이 잘 만들었는지 와 너무 숙이면 제가 와 대박 뜨거워서 뜨거워서 자 엄마 펜스가 너무 이쁘다 엄마 다치지 마요 제가 직접 들게요 아니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네네네네 엄마 뜨거울 것 같아 그지 뜨거울 것 같아 뭐가 제일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연재는 하나, 둘, 셋. 여기 보고 연재 뭐가 제일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 비주얼 봐. 그러니까 저희 진짜 아까 금방 만들고. 와, 저희가 이렇게 금방 만들었는데 여기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그렇죠? 여기로 저희가 직접 이렇게 귀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연재랑 재혁 씨랑 만들었던 게 요거죠? 네, 네. 위에 동물숲 그리고 저희가 만든 진짜 귀여운 문어랑 진짜 귀여운 거북이. 바다 이야기, 숲속 이야기. 어떤 게 더 나아요? 자,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어떤 게 제일 잘 만들었어요? 어떤 게 잘 만들었는지 평가해주세요. 이건 네. 제가 만든 거, 이거 연재가 만든 거, 이거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귀 떨어졌다. 또. 이건 괜찮아요. 봉재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봉고양이 만든 거, 이거는 소미 선배가 만든 거. 자, 누가 내가 가장 잘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연재가 만든 게 좀 더 귀엽다, 그치? 오, 완전 디테일이 살아있잖아. 그, 귀를 근데 귀를 내가 먹을 거야. 어? 먹으면 안 되는데. 독색을. 그럼 이거 금방 맞는 거를 우리 한번 먹어볼까? 팬다, 곰, 거북이, 문어.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녹색은 문어? 아니, 녹색은 거북이에요. 거북이에요. 아, 이거 떨어져서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일단 그 뜨거워가지고 저희가 네. 좀 식혀서 나중에 먹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구성 한번 얘기할까 엄마? 해야 22,900원에 세 네. 박스인데 이게 가격이 좋은 걸까 아닌 걸까 우리 아가? 좋지 왜냐면 한 박스당 7,000원이 여러분들 네. 진짜 입기 힘든 가격이거든요 왜냐면 일반 놀이기구 약간 할 때 생각해보세요 장난감들 비쌉니다 뭐 슬라임들 놀이기구 너무 비싸요 그리고 아이들 장난감 호불호 너무 심해요 하지만 이 토이 쿠키는 만들면서 네. 촉감 발달 그리고 자연 재료로 건강하게 풀무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마 토이 쿠키 구매하신다면 진짜 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둘 때 집안에서 하는 놀이 중에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음둥! 슬라임 우리 연재 좋아하는데 슬라임 좋아해요? 슬라임보다 이게 낫대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냐면 먹을 수가 있으니까 갓 만들어서 먹으니까 어때요? 맛있어요 말고 다른 거를 말해봐요 맛있어요 말고 엄마 어때요? 엄마 무서워요 맛있어요 말고 이건 무슨 맛 같아요? 좀 진한 거 먹으니까 초콜릿 그럼 이거 하얀 거 먹으면 하얀 건 무슨 맛인지 알려주자 ASMR 저 유튜브 많이 봤잖아요 그거 한번 좀 해야 돼요 자꾸 마이크에 대세요 무슨 맛이야? 또 맛있어 이러려 그러지? 그 아마 드셔보셨을 때 진짜 네. 제가 먹기에는 진짜 시중에 판매하는 쿠키 맛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 소보레 사보레 그 뭐지 시중에 아 나는 근데 그거는 네. 너무 바삭만 하잖아. 아, 근데 이거는 네. 겉은 바삭하면서 안은 촉촉해. 그래서 촉촉한 초코칩처럼 여기는 이렇게. 진짜 이게 맛있어요. 여러분들 드셔봤을 때 초코맛 나! 초코맛, 플레인맛, 단호박맛, 시름치맛 나 근데 간을 어떻게 이거 시름치맛이 아니지?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자색 고구마! 자색 고구마! 분리됐다 나 떨어졌네 나 이거 너무 좋아 이걸로 만들고 코알라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 코알라! 코알라 좋아하는 아, 코알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시간이 벌써 거의 1분 가까이밖에 안 나요. 진짜로. 아, 진짜? 만드는데 이렇게. 딱하네. 여러분들 시간이 그만큼 후딱 갑니다. 우리 그 아이들과 놀이했을 때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 가는 놀이를 찾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리플몬에서 만든 토이쿠키 자연 재료로 우리 아이들 걱정 없이 만들면서 그 짓고 가는 우리 아이들한테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오늘? 오늘은 근데 솔직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PD님이 승리! 우리 이겼어. 우리 형이 이겼어요. 소감 한 말씀. 그럼 연재가 우리 마지막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액션 하셔야죠. 이게 다 전부 연재 덕분이고요. 저는 뭐 한 거 없습니다. 연재 옆에서 도와줬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1등이가 되고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할 말 있어요? 아, 있다. 네, 할 말 있어요? 아, 쿠키. 쿠키. 네. 먹는 네. 거. 네. 맛있어 보이는. 네. 네. 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